사이의 문제를 해결했죠. 성능 문제를.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디터에서. 네. 저 이거 다시 카피해 왔고요. 에디터에서 이제 이런 거 해볼까요? 여기 서울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전부 다 찾아서, 재미삼아 연세대로 바꿔봅시다. Ctrl H. 서울대 타이핑하시고, 연세대. 우리는 눈에 띄게 그냥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모두 바꾸기. 그랬더니, 바뀌었죠. 제가 두번 눌러서 그래요. 언두 다시요. 다시, 모두 바꾸기.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개 바뀌었다고요? 12개가 바뀌었다라고 알려주네요. 이거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른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언두 할게요. 다시 서울대가 나오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앞에 한줄 띄고, 뒤에도 한줄 띄고, 이런 식으로 아주 널찍하게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줄 바꾸어서 서울대라고 해라. 그런 뜻인 거죠. 줄 바꾸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게 이제 에디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역슬래시 n만 있으면 줄 바꿈이 돼요. 역슬래시 n 요거요. 근데 요 노트패드++는 다른 운영체제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역슬래시 n이 아니라 역슬래시 rn, 이게 줄 바꿈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고 나서 서울대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또줄 바꿈을 해. 이렇게 해보죠. 모두 바꾸기. 그랬더니 서울대가 이렇게 됐네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양쪽으로 두 줄을 띄워라. 여긴 다시 언두 할게요. 그리고 나서 서울대가 나오면 뭐 복잡하죠. 그래도 앞에 했던 거 그냥 반복일 뿐이에요. 했더니 서울대가 이렇게 눈에 확확 띄게. 요건 닫읍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실히 서울대가 어딘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진짜로 뭐 그런 게 필요하면 제가 따로 녹화해서 올리는 영상이 있을 텐데,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정규식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쓰고 있는 SQL 매니지먼트 서버 있죠? 그 우리 SQL 도구. 걔도 똑같은 에디터이기 때문에, 걔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디터의 기능을 충분히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쾌리 하고 나서, 여기서도 그 작업을 똑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하죠. 제가 나눠드린 스크립트에, 제가 나눠드린 스크립트에 여기 보면 에디터 연습이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열어봅시다. 이렇게 됐네요. 얘를 우리 여러분은 그냥 바로 여기서 열릴 거예요. 뭐죠? 여기서 열릴 거예요. 저는 지금 설정을 달리해서 다른 데서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줄이 저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텍스트 편집기 모든 언어에 가면 요게 있어요. 이러면 저렇게 쭉 해서 뒤로 하세월 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저는 이 상태로는 못 쓰겠어요. 그래서 다시 모든 언어 자동 줄 바꿈을 했으면 그다음 끝에다가 뭘 하나 보여주라. 그리고 줄번호 표시하는 게 좋겠어요. 저랑 수업할 때 계속 줄번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1번 라인밖에 없는 거죠. 얘가 지금 뭐냐면 다 뒤로 올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더 있었는데 줄 바꿨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가 우리 이런 거 하나 타이핑해 놓읍시다. grand라는 단어하고 total이라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grand, 그리고 total. 아니요, total이 아닌데, korea. 갑시다. korea. 적으면 됐어요. standard까지 해볼까요? 이 단어도 하나만 더 집어넣읍시다. 네, 뭐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이게 정상적인 쿼리 문장을 가져온 건데 줄바꿈이 하나도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앞에 건 무시해도 좋고요. 여기 보면 select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세 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from 그러고 있는데 여기도 세 줄바꿈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where 얘도 세 줄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또 가다 보면 어딘가에 또 select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거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select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다시 undo 할게요. 원래 상태로 만들게요. 그래서 뭘 원하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select, from, where 이세 글자는 전부 줄바꿈을 해라 라는 거예요. 줄바꿈 아까 배웠죠? Ctrl H, select가 나오면 줄바꿈에 줄바꿈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rn이 아니라 그냥 n이에요. 이것도 못 외운다. 그러면 여기에 정규식이라는 체크가 있어요. 찾는 위치는 현재 문서가 돼야 돼요. 가끔 범위를 잡고 Ctrl H를 누르면 여기가 이게 자동적으로 선택 영역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럼 여기 범위 잡힌 여기서만 바꾸겠다 그런 거예요. 가끔씩은 그게 필요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아,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렇게 떠다니죠? 저는 그게 싫어서 이쪽에 갖다 대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앞핀을 누르면 얘가 필요할 때 나타났다 숨었다 안 이렇게 돼 있으면 아예 고정돼서 이렇게 화면이 갈려 있어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문서가 되어야 되고 열린 모든 문서가 되면 여기 몇 개의 파일이 열렸을 때 걔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으로 쓴다면 아마 현재 문서를 쓰는 게 제일 흔할 거고요. 보통 때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펼쳐지고 사용 체크가 안돼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여기를 눌러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기요. 근데 사용 체크를 하고 여기를 누르면 그때부터 뭔가가 나타나죠. 얘가 정규식의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더 편하게 쓰라고 바꿔놨어요. 저의 기대하는 바는 그냥 아예 안 바꾸고 원래 정규식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변형을 했어요. 줄 바꿈은 역 슬래시 n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역 슬래시 n이라고 나오죠. 네, 우리는 지금 줄 바꿈을 찾을 게 아니라, select라는 단어를 찾고, 그리고는 그 다음 줄 바꿈 하고, 대문자로 기왕에 씁시다. select.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줄 바꿈 두개할 거야, 아예. 두 개. 정규식 체크돼 있습니다. 모두 바꾸기. 그랬더니 아 눈에 확 들어오네. 이제 셀렉트는 좌에다 바뀌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다음 프롬이 나올 때도 또 바꿔라. 프롬이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 두줄 바꾸면 이거는 한 줄만 바꿉시다. 프롬 이러고 바꿔요. 모두 바꾸기 이렇게 되는 거죠. 웨어도 마찬가지요. 웨어가 나오면 역시 웨어 모두 바꾸기 단축키 눌렀어요. Alt와 함께 여기 있는 것들 누르면 동작해요. 그래서 웨어 이렇게 바뀌었네요. 다시 원 언두 해서 원본 상태를 만들게요. 이 상태에서 Ctrl H 누르고 이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저세 개를 그렇게 세번 반복하더라. 제가 컴퓨터는 반복되는 작업을 줄이는 거다 그랬어요. 한 번에 할수 없을까? 할수 있어요. Select 또는 저게 뭐냐면 키보드에 여기 있는 거예요. Shift하고 이게 원자 표시죠. 우리 역슬래시 혹은 원화 표시인데 요걸 누르면 나타나는 키예요. 그 select 다음에 저거 그 다음에 from 또는 where가 나오면 그러면 줄바꿈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좀 곤란한데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얘들 그 원래 걸로 바꿔라. 쟤를 그냥 복사해 볼까요? 그리고 한번 모두 바꾸기를 해보죠. 헐 이거 아닌데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undo 네 이거 아니고요. 다시 했던 거 타이핑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누르면 그 전게 나오고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갔더니
차질 내용 텍스트 그런 게 있네요. 차질 내용 텍스트. 그랬더니 억슬래시 제로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줄바꿈을 하고, 반드시 소문자라야 돼요, 이거. 모두 바꾸기 해볼까요? 역슬래시 제로가 뭐냐면, select를 찾았으면 select가, from을 찾았으면 from이, where를 찾았으면 where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모두 바꾸기 해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필요한 단어들이 있으면 전부 다 나열을 하면 되겠죠. 그것도 반복되더라. 이런 단어만 따로 어디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면 타이핑하지 않고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이번엔 이렇게 봅시다. AND나 OR가 나오면 역시 줄 바꿈해라. AND 또는 OR가 나오면 줄 바꿈해라. 그것은 모두 바꾸기를 해봐요. 그랬더니 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GRAND였죠, 아까. GRAND인데 AND가 왔으니까 줄 바꿈. KOREA였는데 세상에 이렇게 잘라놨네. STANDARD였는데 AND가 나왔다고? 이거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UNDO. 저거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요? 여기 안에 어디 OR이 있을까요? OR가 여기 있네요. ORDER BY네요. 일부러 하나 그냥 OR과 예, 여기다 OR 그리고 AND, OR, AND 이러고 집어넣어 볼까요? 쟤들은 바뀌어도 그랜드나 코리아나 이런 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단어 단위로. 그러면 전체 단어가 맞지 않으면 안 바꾸는 거예요. 모두 바꾸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얘들은 안 바뀌고 얘들은 줄바꿈이 되고 이런 거죠. 그때 단어 단위란 걸 쓴다 라는 거예요. 자, 에디터 이 정도 알면 꽤 많이 알았어요. 여기에 우리 태그 어쩌고가 있는데 더 공부할 사람은 저것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또 내키면 제가 이거 영상도 올려볼게요. 이 정도만 알아도 집에 갈수 있는 시간을 많이 단축해요. 연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익혀보세요. 아는 것과 실제 손에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에디터 고급편이었습니다.